여러분, 안녕하세요. 정경호입니다. 장나라입니다. 저희가 출연한 드라마 한 번 더 해피엔딩이 드디어 DVD로 발매됩니다. 네, 한 번 더 해피엔딩이라는 드라마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즐겁고요. 보시는 동안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또 제 또래 여성분들은 같이 이렇게 수다 떠는 기분으로 봐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네, 유쾌한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한 번 더 해피엔딩에서 송수영 역할을 맡은 정경호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려서 너무 반갑고요. 드라마 재밌게 유쾌하게 보시고 용기를 많은 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남성분들. 그래서 꼭 사랑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할래? 오늘부터 한 번 더 하자. 네. 지찰하는 순간 되지 못해. 再婚コンサルティング会社を経営し自らも幸せな再婚を夢見る松井千原さん元アイドルにも婚約間近と思っていた恋人がくれたメールはまさかの そんな失恋街道まっしぐらのミモの前に現れた芸能記者スジョク。ソミダ、もう앞집사시는분이나요。偶然出会った二人だったが。달빛국민학교ロミオ？줄리엣。남자소름내시면한창인데왜여자를안만나？아직그럴만한여자를못만났을뿐이야。突然の再会でよみがえる忘れていた初恋の思い。しかし、ニモが選んだのは、スヒョクの親友、ヘジュンだった。그여자랑아무사이아니야？단언컨대이번해프닝은수리비준창극이야。ただの幼なじみだと思っていたのに。널보면자꾸화가나。근데왜자꾸이가슴아래가저릿하지？いくつになっても、素直になることは難しくて。チョン・ギョンホ、チャンナラ初共演。너기준아왜그렇게다시만나게된걸까내가소중히여기는그놈을바보라는거야너야사진이랑찍히면어떻게되는줄알아몹쓸면되게딱좋다고깨달아버렸어뒤늦게バツイチ元アイドルと訳ありシングルのこじらせカップルが送る最高にハッピーなスパークリングラブコメディ。もう一度ハッピーエンディング。